그 누구도 언제부터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건물이 이불로 덮이고 개들이 점령하게 됐는지 말입니다. 맞다. 깊은 밤이 돼서야 집을 나서는 여자. 장바구니를 한 손에 끈 채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그녀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인근의 한 식당. 식사라도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가 챙겨 나온 것은 신문지 한 뭉치. 애지중지 신문지를 챙기더니 마치 정해진 코스가 있는 듯 여러 가게를 돌며 신문지를 모읍니다. 나한테서 신문만 가가는 거야. 신문만 가는 거세요? 한 2년 됐나 3년 됐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바지나 책 같은 거는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신문만 가져가요. 그걸로 봐서는 고물 장사는 아닌데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신문을 잔뜩 모아 향한 곳은 그것을 팔아줄 고물상도 자신의 집도 아닌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대체 이밤중에 그녀가 들어간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에이씨 썩을 놈들마 왜 제작질이야 제작질아 이 썩을 놈들마 정막을 가르는 여자의 욕설. 이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담장 안에 포착된 것은 집과 커다란 개들. 역시나 이곳에도 여러 마리의 개들이 보이는데요. 그녀는 두 집에 걸쳐 개들을 가둔 채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 부부장가 봐. 왕년에 잘 나갔는데 집이 세 채나 있단다. 그 집 말고 몇 채나 더 있는데 집집마다 짐승들이 바글바글해.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개장수인 줄 알았지. 그녀를 둘러싼 믿기 힘든 소문들. 좀 더 그녀를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그녀의 일상은 이불을 넣는 걸로 시작되는 듯 보이는데요. 그때 이불에 잠시 눈을 돌린 사이 한 마리의 개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바로 옆은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큰 길. 자칫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골목 어귀에서 멈춰선 여성.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도망가라. 네, 안녕하세요. 아, 고마워요. 아, 제가 어제 찾아왔죠, MBA. 근데 찾아온 집인데. 아, 고마워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 그 애가 따라 나온 줄 내가 몰랐어요. 혹시 오늘은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사정없이 뛰어가니까 신하가 죽으려고.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그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니 나가지 마.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말없이 문을 열어 개들을 풀어놓는 여자. 언뜻 수십 마리는 넘어 보이는 개들이 집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개, 납작이. 애들 다 뭐예요? 우리 애들. 애들이라고요? 네, 유기견들이에요, 전부 다. 혹시 집도 대장할 수 있어요? 집요? 네. 아니, 지금 꽁꽁인데요, 청소해야 하는데, 너무한데. 잠깐만 보이시면 안 될까요? 집 내고요. 개들에 밀려 집안으로 들어가기조차 힘든 상황. 현숙 씨 집안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신문지고 깔아놔면 아침 되면 다 이렇게 다 치워야 돼. 장난 아니에요. 집안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생활하는 탓에 집안 곳곳 개들의 분뇨로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성향이 좀 별난 아들끼리 좀 얌전하고 좀 자기들끼리 싸움이 별로 없는 아들은 싸움 없는 애들 그렇게. 유기견을 돌본 지 20여 년. 그녀는 나름대로 개들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기도 있어요. 예수기도 많아요.
한번 가보실래요? 네,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좀 나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애들 나와주세요. 개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데요. 들어가! 들어가! 야! 얼핏 듣기에도 범상치 않은 개 짖는 소리. 그리고 2층까지 점령한 수십 마리의 개들. 여기도 개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네, 방에도 있어요. 방에 또 있어요? 안에, 안에, 안에. 와, 청소 다 해놓고 간대. 야! 아, 진짜. 와, 대단한 새끼들이네, 이거. 이 뭐야? 1층과 2층 뭐해? 거실, 또 작은 방까지 점령한 그녀의 개떼.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들이 이것들 꼬물이들이 다 떠든 거예요. 꼬물이요? 네, 이것들 다 어린 것들이잖아요. 이리 와, 니는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 방은 무슨 방이길래 유독 이 방만 제일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이 방은 지금 이제 한 두 달씩 된 꼬물이들하고 3개월 넘은 애들하고 있어요. 새끼 지금 소변시키는 거예요, 저 행동이. 어미가. 바깥에 내놔뭐 더 엉망이에요. 얘들은 개념이 없어갖고 지금 너무 어리니까. 혼자서 이 많은 개들을 돌보는 상황. 야! 때문에 사건 사고는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벌어진 사료 쟁탈전. 나와 너. 나와. 나와. 밥 다 쏟고 봐라. 아이고 배 봐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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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이게 뭐야. 배가 이리 불러가. 어? 할배. 야 나와 이불 갈게. 나와. 나와. 다 내려와. 나와. 온통 집을 뒤덮었던 이불의 비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개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 이불을 깔아둔다는데요. 일일이 이불을 빠는 것도 오롯이 현숙 씨의 몫입니다. 1층에 75마리, 2층에 45마리. 현숙 씨는 총 120마리의 유기견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에서 한 250마리, 250 정도 돼요. 더 많은 동물을 돌보고 있다는 건데요. 대체 그 수많은 동물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녀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데? 산이에요? 아, 여기요. 양이 모사. 산에요? 저 위에 있어요, 양이 모사. 우리 두 번째 집. 두 번째 집이요? 예. 소문대로 그녀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 그녀가 향한 곳은 어젯밤 신문을 들고 사라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주로 고양이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강아지, 여덟 마리. 이곳의 개들도 역시 모두 유기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간 집안. 고양이들이 반갑게 현숙 씨를 맞아줍니다. 뭐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생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캔인데 좋아해요. 와. 고양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챙긴다는 생선 특식. 빵들 먹어. 이곳에 있는 30여 마리의 고양이들도 모두 버려지거나 구조된 유기묘들입니다. 아이고 여기 여러 마리 들어앉아 있네. 여기 몇 마리나 들어앉아 있는 거야? 요 안에 숨어가지고 세 발이나 들어앉아 있네.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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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 다리가 하나 없어요. 현숙 씨는 상처받은 동물들의 유일한 기댈구석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빼놓지 않는다는 하루 일과. 바로 야생 고양이들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먹을 것을 마련해 두는 건데요. 그냥 여기 밥 좀.
많이 먹으러 와요. 한 20마리 가까이, 10몇 마리 먹으러 와요. 직접 돌보지 못해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돌볼 수 있어 다행이랍니다. 밖에서도 밥을 주는 거예요? 아, 여기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이 밥 먹으러 와요. 덜에 사는 고양이들. 먹을 게 없잖아, 산에. 현숙 씨의 마음이 담긴 사료 한 그릇. 바쁘게 두 집과 산을 오가며 오전을 보낸 현숙 씨가 외출을 할 모양입니다. 자신의 몸집만한 개 한 마리를 챙겨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산책이라도 가는 걸까요? 지금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네, 올라와. 그녀가 향한 올라가. 곳은 또 다른 집으로 보입니다. 들어가 새끼야. 빨리 들어와. 순심. 순심이 하지마. 그리고 이곳에도 가장 먼저 현숙 씨를 맞아주는 건 수십 마리의 개들인데요. 여기 먹고 나올게요. 검사예요? 네. 집이 좀 세체. 세 군데. 그 전부 다 임대. 세 개다. 근데 왜 세 군데 모아서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식구가 자꾸 부르니까 그렇고 원래는 여기만 원래 있었어요. 이제 울타리부터 치고 이걸 지었거든요. 여기 다 지을 때게요. 개들과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직접 마련했다는 이곳. 손수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올려 만든 현숙 씨만의 공간인데요. 이렇게 그레인이어 갖고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만들어. 한 곳에 있었던 견사가 두 곳, 세 곳으로 늘어났고 식구 역시 늘어나 이제 약 230마리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큰 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대행견들이에요. 저 식용으로 관리가는 도사들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모여 있는 녀석들. 이렇게 봐. 들어와. 들어와. 어느 정도 성장한 개들은 이곳으로 옮겨와 큰 개들과 지내게 됩니다. 개들을 돌보는 현숙 씨의 노하우라는데요. 이때 정체불명의 남자가 현숙 씨의 견사를 찾았습니다. 입으로 데리고 왔잖아. 아, 여기도 개들이 많아가지고 미할 데가 없다. 살을 걸었다고 여기도 해야 되잖아. 저 개 두 마리 몰래 돼. 몰래 몰래 여기 있으면 되지. 뭐 원래 여기 다 있었던 아들인데. 아들 자리가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말로 데려왔노 이게. 아, 이거 뭐 없어. 여기 아들하고 있으면 되네. 아니, 싸운다. 뭘 싸워?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사람. 아, 몰라. 그냥 둘 아니다. 몰라 몰라. 네 알아서 해라. 나 모른다. 남자를 남겨둔 채 자리를 피해버리는 현숙 씨.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입니다. 남편이라고요? 네. 남자의 정체는 바로 현숙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댕이나 싸울까 봐 겁이 나서 그래요. 댕견들은. 이쪽에 조그만한 거 하나 예, 가둘 만한 장 하나를 만들어야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아내에게 져주고 마는 남편 수성 씨. 아내의 등살에 밀려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한 채 새 견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날 저녁. 뭐 준비하세요? 간식으로 택시가 한번 줄라지. 늘 사료만 먹는 녀석들을 위해 그녀가 준비한 나름의 특식인데요. 야, 이 주세요, 아들. 이런 현숙 씨의 마음이 녀석들에게도 통한 걸까요? 녀석들 참 맛있게도 먹습니다. 저녁 나절 내내 새 견사를 짓던 남편이 밤이 돼서야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씨, 저 아저씨가 와서 놀아라. 야, 밥 먹나?
어머들 좀 있나? 뭐 있나? 여기서 못 먹는다. 아들 때문에 야들이 별나서. 이띠! 남편 수성 씨 얼굴이 심상치 않은데요. 에세, 에세, 우리 공이다. 결국 자리를 떠버리고 맙니다. 우리 공이 왔어. 우리 산이 왔어. 아이고 알았어, 산이 왔어. 개들에게 아내를 빼앗긴 것 같아 섭섭하기만 한 남편.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나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렇군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개들 때문에 부부가 따로 생활한 지도 어느새 3년. 개들에게 공간을 내주다 보니 침대는 고사하고 변변한 잠자리조차 허락되지 않는데요. 오늘도 강아지들 품에서 고된 눈을 붙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현숙 씨의 하루는 개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약 200마리의 개들을 일일이 씻기고 돌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은요. 피부병 생기면 집단으로 생기거든요. 힘들어도 씻겨야 돼요. 야! 피우지 말아줘. 게으름 피우고 싶어도 개들 때문이라도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현숙 씨. 야, 이렇게 깨끗한데 왜 안 씻으려고 그래? 어? 이렇게 깨끗하고 좋잖아. 니도 시원하고. 야! 한 뽀핀 이걸 지랄병 하다 물린 줄 알았다. 귀에 피났네. 오늘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곳. 많은 개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개들끼리 종종 싸우기도 하는데요. 알았어, 알았어. 자. 야. 마음의 상처는 물론 몸의 상처까지 치료해주는 유기견 엄마 현숙 씨입니다. 알았어.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주머니. 예. 그럼 무슨 일이었어요? 아야, 까만해 자하고 둘이서 싸워가지고 둘이서 한번 옷을 입다고 하는데 둘이서 한번 붙어갖고 턱에 다친 건 아니고. 야, 이거 뭔 소리야 또? 그새를 못 참고 또 녀석들이 사고를 쳤나 보네요. 아, 참 녀석 다섯 번째 또. 뭐냐고 이게? 아, 벌써 벌써 아니 벌써 벌써. 어? 뭐야 이거 이거? 아무도 그러지 마. 얘들한테 한 달 사료비가 한 150 넘게 나가요. 한 150만 원이요? 예, 네, 한 달에 150만 원 넘게 나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여지껏은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좀 비상으로 저장해 준 돈도 있었고 그 돈도 뭐 뺏어고 또 자꾸 생각만 쓸 수 없으니까 그때 그때 아르바이트 뭐 일용직 이런 것도 해갖고 버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살았죠. 세 개의 집과 현숙 씨의 삶을 뒤덮은 개들. 그녀의 삶은 개들 속에 철저하게 고립된 듯 보입니다. 모처럼 쉬는 날에도 남편 수성 씨는 아내를 위해 일손을 보태는데요. 개 때문에 매일 싸우고 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남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알게 됐어. 결혼하게 됐어요. 개 때문에 결혼을 하셨다고요? 저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에서 제가 분양을 한 마리 받으려고 하니까 분양을 안 해주고 제가 시집을 오대. 저 분양을 안 해주고 직접 온 거예요? 약 20년 전 현숙 씨가 운영하던 카페에서 처음 만나 개를 매개로 가까워졌고 부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강아지 숫자와 함께 멀어지고 있는 부부 사이. 생선 먹고 쪽 남은 국물인데 뭐 이리가 밥이. 내가 비빔면 돼요. 앉을 것도 없어요. 앉으면 또 애들 달라붙어서 서서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도 보장되지 않는 생활. 그녀가 이런 삶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 저 여자 미쳤다. 저 여자 왜 저렇게 살까? 자기 버리가면서 정신병이다.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일단 생명인데 내가 거뒀으면은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고. 내한 동물이 아니고요. 저한테는 자식 같은 애들이에요. 자식 같은 애들이고 내 가족인데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할 수 없죠.
개를 자신의 자식으로 여긴다는 현숙 씨. 나와, 나와, 야. 그래서 그녀는 매일 불평도 없이 개들의 뒤치다 꼬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야, 아 알았다. 지금 바로 간다. 아 아. 대체 무슨 일일까? 현숙 씨가 급히 집을 나서는데요. 뭔데 또? 간밤에 이웃집 앞에 누군가 개를 몰래 유기하고 간 겁니다. 어디서 왔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누가 묶어놓고 갔노 이게? 어? 야, 지금 몇 살을 갖고 왔다. 어치, 어치네. 이빨이 어리네. 어리네. 이빨 보니까 어리네. 어치네. 골고다 나네. 어치다.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거. 전방지축이네 보니까. 이 말고는 뭐 딴 사람이 이 보살피 주겠나, 야가. 양이도 아니고, 이렇게 큰 갠데. 아이고, 똥개라, 이게 누가 해외 입양 받겠노. 똥개라 하지 마라, 이씨. 믹서 견이라 해라. 똥개는 무슨 똥개고, 옛날 똥개지. 요즘 똥 먹는 개가 어딨노. 천방지축인 녀석을 보고 현숙 씨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데리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뭐 데리가 여모 되지만 또 집에 또 사람이 있으니까 성질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야로 어떻게 해서 데리고 들어가냐 고민 중이에요 지금. 아 데려가시려고요? 예? 데려가시려고요? 데려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여기서 몸 키우면 야를 풀어야 되는데 야가 그러면 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갖고 전방지축인데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얘를. 현숙 씨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드는 것 역시 남편인데요. 늘어나는 개들을 버거워하는 남편이 내심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아이고 돈복은 없는데 개복은만 늘어타겠다. 소설이지 마 좀 키워주라 짜겠나. 간다 간다. 짜라. 잘 키워주라. 야 친구 왔다 친구 친구. 동생이야 너가 덩치만 크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오늘 싸우지 말고 오늘 있어. 에? 익숙한 듯 새 친구를 맞이하는 녀석들과 또 이 상황을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는 녀석.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 도시누님 맛있는 거 먹자.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잘 먹네. 야, 이게 너무 많아, 다 했나? 이상한 것도 많은 거 들었는데, 이거 고구마는 있나? 어. 야, 네 안고 있는 게 이거는 뭐고 또? 저 밑에서 데리고 올라온 게인데. 미친나, 인간아. 야, 네 어쩌려고 그러노, 정말로. 밤에 누가 저 도로에다가 묶어놓고 가가지고 잘못하면 차가 씩씩 달리도록 시키러 나간다고. 미친나, 인간아. 저기 집에는 뭐. 지금 더 이상 개지도 아니 자기 집에 헤어놨다 나라 하지 그 자기도 거기 도로변이고 쌩쌩하니까 그렇다고 저것도 막 신랑하고 또 그렇고 이래서 그렇다고 야 자. 우리 집에는 네 할 데가 어디 있노? 그러면 야를 길에 놔주고 올까? 거기 차 쌩쌩 달리는데 야 지금 개가 한두 마리가 아, 야는 어리잖아 아우 됐다 고만 야 개 갖다 주라 빨리 어디로 갖다 주라 야를 갖다 주면 길에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미쳤나 인간이 30마리 키우면서 집 날리고 그럼 나는 안 버렸나? 나도 버렸는데 니도만 썼나? 상처뿐인 대화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 이제 좀 정신 좀 차릴 때 안 됐나? 그만해라 뭘 그만해 그만해라 아이고 인간아 갈란다 박수 아내를 이해하려 한 세월이 벌써 20년 남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닿아 있었습니다. 애도 못 낳고 이러다 보니까 유별나게 개에 대하여 자식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화가 나서 일을 놓아 하는 게 좀 미안하지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내지만 괜시리 아내의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남편. 현숙 씨가 걔를 자식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 하니까 왠지 괜히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날라 하네. 저희 가족이 원래 이남이녀였는데 가족이 다 갔어요. 생존해가 있는 사람은 저뿐이 없어요. 저 혼자예요.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했던 현숙 씨. 하지만 가족과의 이별이 유달리 빨리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자식까지 낳을 수 없었던 그녀. 자기 마음의 빈자리를 버려진 개들로 채워왔던 겁니다. 며칠 후 오늘은 현숙 씨가 강아지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수의사 선생님을 직접 모셨다는데요. 녀석들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진짜 이 정도로 관리하시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떨어가! 떨어가! 수의사도 놀랄 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 현숙 씨의 개들. 이상했다거나 이런 건 안 보이네요. 다행히 녀석들의 건강은 큰 문제가 없다는데요. 경험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껏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크게 어떤 부족한 면이 없습니다. 대체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걸로 봅니다. 그날 오후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현숙 씨. 이 물자 안 물어. 다 잡아줘야지. 오랑비하고 얼굴하고 내가 살리고 내가 알아서 밀을 거야. 여기까지 싹 날려버려. 조금만 남겨놔. 디지 있어. 절대 자신의 개를 남에게 맡기지 않은 현숙 씨가 웬일인지 자원봉사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혹시 그녀의 마음에 어떤 변화라도 있는 걸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녀석들 예쁘게 사진도 한 컷 남겨주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현숙 씨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알아서 내가 입양 보내고 내가 주는 데까지 줄여본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뭐 계속 노력을 해봐야지 애들 입양 보낼 수 있게. 시도라도 해봐야지. 가든지 못 가든지. 아, 이제 그렇잖아요. 차차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네. 네.